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주입니다. 네, 참 올해 2020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하고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기에 음악도 계속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음악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연주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오늘 음악회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연주자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음악회의 제목은 앙상블 가틈과 함께하는 2020 불멸의 베토벤입니다. 제목처럼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베토벤의 음악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들이 지금 이 랜선을 통해 전해질지 그 점도 함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입니다. 이 음악은 우리에게도 운명이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부제는 아닙니다. 기록 중에 이 음악의 첫 도입부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더니 마치 운명이 나를 두드리는 것 같다라는 기록에 의해서 운명이라고 불린다고 전해지지만 사실 이도 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목과 그 유래보다도 그냥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상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일례로 클래식 최대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마폰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발매한 교향곡 음반 중에 최고의 교향곡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2위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음반의 흥행도 포함되겠지만 음악 안의 구조, 화성 등 음악이 가진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음악적 구조도 뛰어나지만 청중들의 취향도 함께 사로잡은 음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진탁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와 앙상블 가틈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으로 오늘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앙상블 가틈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중에 1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다음 음악을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오늘 지휘를 하고 계신 문진탁 선생님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이 랜선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휘를 맡은 지휘자 문진탁입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재밌고 신선하다 생각했던 점이 있어서 그 점을 한번 여쭤보고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랜선을 통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이 우리가 클래식 음악회 전형적인 순서는 어떤 서곡을 하고 그다음에 협주곡을 하고 마지막에 교향곡을 배치하는 게 하나의 패턴인데 오늘은 그렇죠. 예. 교향곡으로 음악회를 시작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베토벤 운명 1악장은 그 어떤 고난, 역경과의 투쟁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이 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쭉 어떤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아셨죠? 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주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은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3번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아보자면 유일한 단조로 만들어진 협주곡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음악을 장조와 단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 느낌을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장조는 밝은 느낌, 단조는 어두운 느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밝은 느낌의 장조를 선호하지만 어두운 느낌의 단조는 장조가 가질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음악으로 희망과 극복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장조보다 더 탁월한 음악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베토벤이 자신의 귀에 이상이 생긴 걸 인지했던 시기와 오묘하게 겹치는데요. 이 음악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의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스스로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협연을 해주실 피아니스트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예지 선생님입니다. 이 피아니스트 김예지 선생님은 세계 최초로 다차원 촉각 악보를 발명했고 음악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따라서 김예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피아니스트 김예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피아노 연주를 해주신 우리 김혜재 선생님을 모시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이 랜선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피아노를 연주한 김예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혜재 선생님 이력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세계 최초로 다차원 촉각 악보를 발명했다고 적혀 있는데, 아마 랜선을 통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 악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시력이 하나도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점자 악보를 사용해요. 이렇게 손으로 읽는 건데, 그렇게 한참을 공부하다가 보는 분들이 보는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배웠는데, 점자 악보보다 훨씬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자 악보도 물론 모든 악상이라든가 뭐 음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보는 악보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는 악보를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게 정말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해서 손으로,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악보는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똑같은 악보인데, 그거를 저도 손으로 볼수 있는 형태의 악보예요. 그래서 다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하고 또이 악보를 표현하는 모든 성격을 가진 것들, 음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은 그 선과 높이를 다르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를 내게 되었어요. 네.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현장에서 연주회를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군데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그 멋진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음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베토벤 하면 주로 오케스트라 혹은 피아노처럼 기악 음악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베토벤이 작곡한 가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음악이 있는데 바로 그대를 사랑해라는 가곡인데요. 오늘 이 베토벤의 음악을 다양하게 전하고 싶은 앙상블 가틈의 생각이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악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토벤의 가곡 그대를 사랑해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네슨도르마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해주실 우리 테너 이경호 선생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음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잠시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또 저희 랜선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너 이경호입니다. 네, 오늘 콘서트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노래하시기 전이니까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두곡 중에 두 번째 음악이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베토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음악을 준비하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곡 중에 칼라프 왕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연주와 그리고 우리 사는 삶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서 이 곡을 준비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곡중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제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선생님이 이게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를 준비한 거는 우리도 다 같이 승리하리라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테너 이경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두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앙상블 같음과 함께하는 2020 불멸의 베토벤 어떻게 즐겁게 잘 감상하고 계신가요? 아,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보내주시는 박수와 환호가 랜선을 통해 지금 이곳까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흔히 클래식 음악 작곡가는 아니지만 마치 클래식 음악가처럼 여겨지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타계한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대표적인 음악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음악으로 시네마 천국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이 전해주는 추억을 잠시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개인위생 잘 지키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다음번엔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